여러분 MBTI 같은 거 해봤어요? 네. 뭐 나왔어요? ESTJ. 여러분 ESTJ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나에 대한 설명이 될까? 내가 외향 내향 가지고 과연 설명이 될까? 나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거야.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하면 또 다른 거 나온다. 저는 MBTI는 재미로 보는 게 좋고, 그래서 이게 MBTI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. 그렇죠. 그 MBTI하고 다른 점 좀 얘기 좀 해줘봐요. 지금 MBTI가 유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MBTI 했어, 나 알았어, 나 ENTJ래. 그게 자기 뿌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? MBTI는 약간 그냥 외적인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런 사람이야 라기보다는 난 약간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조차도 하다 보니 좀 자신을 좀 표출하지 않는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저도 MBTI로는 ESTJ. 그렇죠. 이 막상 저라는 사람을 좀 아예 다 까놓고 해보니까 좀 많이 다른 것, 정반대인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것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군인이시니까 또 직업에서 E가 나오는 거야. 아, 예. 사실은 I잖아. 그렇죠. 이걸로 보면 I가 나와야 되는데 E라고 나는 이고 싶은 거야. 또 현재 환경도 또 E여야 되는 환경이고 군인이니까. 그러니까 MBTI가 너무 이게 지금 사람들을 그냥 자기 다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뭐 ENTJ, INTJ 막 이러고 다녀. 그리고 이런 거 안 해. 그럼 자기는 다 안 되는 거야, 자기를. 그쵸. 뉴스 시간에도 9시 뉴스에서도 E인가요, I인가 이러고 앉았어. 그렇죠. 요즘 소개팅 할 때도 MBTI 적고 그러잖아요. 그래요? 어디 막 면접 볼 때 회사 지원할 때 MBTI 적으라고. 그럼 당연히 보여주고 싶은 좀 팔처럼 나오게끔 MBTI를 하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MBTI가 얼마나 지금 이게 가면을 쓰고 그것도 진짜로도 상대방은 받아들이고 그걸로 가지고 사람 뽑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. 그렇죠. 처음 MBTI 들었을 때 아니던데 왜 이러지?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참고할 수 있는데. 그렇죠. 제가 그래서 진짜 딱 처음 나왔을 때 딱 한 번 해보고 그거로는 안 하고 있는데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박수! Ta-da!